역실록 1번 문정 즉위는 5월 1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경상도 상주 땅 속에 흙에서 저절로 불이 나다. 저절로 불이 일어났는데 비록 큰 비를 만났더라도 오래도록 꺼지지 아니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 즉위는 5월 1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현물이 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 즉위는 5월 1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참상직도 승균관에 거처하도록 허락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생원 윤삼원과 김질이 모두 참상직으로서 예의에 따라 승균관에 거처하려고 하는데 육전을 상고해보건대 다만 참 외에 생원이 태학에 가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태학에 가도록 허가하지만 참상 생원이 태학에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독서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비록 참상일지라도 마땅히 모두 태학에 가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위는 5월 1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후가 노제에 지내는 절차를 아뢰다. 세속에서는 노제에 있어 혹은 명정이나 혹은 혼백을 영조에 두게 되는데 명정은 구호의 표이니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보다 앞서 소헌 왕후의 장례에도 명정을 노제에 사용하였으니 이는 세속에 옳지 못한 일을 따른 것입니다. 지금 의주에는 다만 빈자리만 설치하고 명정과 혼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마음속에는 명정을 사용한다면 예절에 합하지 않을 것이요. 혼백을 사용한다면 설아판 듯하므로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의주 상정관에 물으니 대답하기를 제왕의 상에는 노제를 지낸다는 글이었고 다만 가래의 친붕이 노좌에서 구에 전한다는 말이 있다하니 이것은 제왕의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 군주의 행차에 있어서도 신하가 어찌 술을 들어 길가에서 드리는 위치가 있겠습니까? 비록 제가 곧 도성에 남아있는 백관들이 삼가 하직할 것을 위하여 베풀었지만은 그러나 삼능을 마친 후에는 백관들도 다만 삼가 하직만 할 뿐이요. 제는 없는데 어찌 유독 도성에 남아있는 여러 관음만이 제를 지내면서 삼가 하직하겠습니까? 도성에 남아있는 백관들로 하여금 은밖의 길 옆에 곡하고 절하고는 삼가 하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집현전에 명하여 고제를 상고하게 하니 본전에 문은 통구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송나라 광종 소희 3년에 수황이 붕어하니 어사대에서 말하기를 제공을 발인 하는 날에 백관들이 성 밖에 나가 삼가 하직하고 마땅히 문신의 노제 일좌를 베풀어야만 하니 원컨대 예의에 의거하여 해당된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모두 본신의 요전에 비추어 매 30관문을 대성해서 임안부에 송납하여 본부로 하여금 배판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구양공문집의 영종 황제 영가 발인 제문에 신은 관수로서 직책이 있기 때문에 도좌에서 반호할 수 없으므로 삼가 순천문 밖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공손히 변변치 못한 제전을 베풉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례에 의하여 도성에 남아있는 백관들이 노제를 지내고 중은사의 노제도 또한 구례에 의하여 이를 지내게 하라 하였다. 노제는 발인할 때문 앞에서 지내는 제식이며 설아번 예제를 지키지 않고 버릇이 없는 일이며 제는 노제이고 요전은 급료이며 대승은 어사대이고 관수는 관리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며 반호는 상례를 당기면서 울부짖습니다. 문정실록 1권 문정직에는 5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좌의정 황보인이 세종의 시호의 책보를 종묘에 올린다고 고하다. 황보인이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서 세종 시호의 책보를 올린다고 고하였다. 책보는 옥책과 금보를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정직에는 5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박이창이 중국 사신이 북경을 출발했음을 보고하다.
중국 사신 윤봉, 정선 등이 이달 13일에 북경을 출발하였습니다. 하였다. 문정실호 1권, 문정축인은 5월 20일 개헌 세 번째 기사, 중국 사진을 맞이할 연회에 대하여 성정원에 전지하다. 전일에 윤봉이 올 적에는 상례의 연향 외에는 혹은 사정전에서 혹은 경애로에서 별도로 향연을 베풀었는데 지금은 국상인데도 또한 별연을 해가겠는가 하니 승지 이사철 김원지 정의안 김문기 등이 아뢰기를 사신이 오는 것은 반드시 졸고 구에 있을 것이며 또 고명과 시호는 한나라의 큰 경사이니 모화 동악만 없앤다면 비록 별년을 행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모화는 어사화이고 동악은 음악을 울리는 일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은 5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좌이정 황보인이 빈전에 시책을 올리다. 황보인이 길복을 입고 빈전에 나아가서 시호의 책복을 올리니 종친과 문무백관의 죄복 차림으로 행례하였다. 그 시책은 이러하였다. 거기 생각하건대 천지의 큰들은 비록 다 흉용하여 말할 수 없지만은 신자가 지극한 정리로서는 다만 미덕을 나타낸 데에 간절함으로 삼가 상은해 상헌에 따라서 이에 휘칭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보대왕께서는 재성광련하시고 총명예지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을 바탕으로 정치하는 권한을 넓히 연구하고 밤이나 낮이나 정성을 다하여 정치하는 방도를 넓혔습니다. 유학을 숭상하고 덕화를 일으켰으며 농사를 권장하고 형옥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조를 높이고 종을 공경하는 정성을 다하고 사대와 교린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구족은 실로 인륜을 돈독히 하는 일에 한결같았고 조민은 태평한 정치에 다 포용되었습니다. 예절이 갖춰지고 풍악이 조화되니 문치는 일월처럼 빛나고 가까운 곳이 편안하고 먼 곳이 엄숙하니 위문은 풍경처럼 들쳤습니다. 수방에서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정성을 바치고 중국에서는 칭찬하고 권해하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좋은 상사가 자주 응하고 칭송의 소리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과연 30년간 태평의 성대이요 진실로 천년 사이에 만나기 어려운 행운입니다. 바야흐로 아버지께 만세까지 계실 것을 믿었는데 어찌 하늘이 일조에 무너질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고비의 어려움을 길이 생각하니 호곡병용하는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에 최승하는 전을 거행하여 애모하는 마음을 조금 펴려고 합니다.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이란 존시와 세종이란 묘호를 올립니다. 우려 생각하건대 의령은 깊은 감찰을 내렸었어. 내리셔서 빛나는 옥책을 받으시와 대대로 영구히 전하는 홍명을 누리고 순위를 거듭 주셔서 무궁한 보조를 말없이 도와주소서. 위층은 휘호이고 조는 공이 있는 임금이고 종은 덕이 있는 임금이고 수방은 외국이며 부비는 나라를 맡겨주는 일이며 병용은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함이며 의령은 선왕의 훈령이고 홍명은 큰 명성이고 승인은 큰 복록이고 보조는 제왕의 자리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축인년 5월 20일에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장령 하위지가 원성부사로 임명된 양경로의 파직을 요청하다. 양경로가 지금 원성부사로 임명되었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순천부사로 있을 적에 관할 구역의 백성 안극수가 백성들을 학대한 패단 17조목을 가지고 본부에 호소하였는데 그 15조목은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이 아닌 까닭으로 추문하지 말게 하였지만 징포 남형의 일은 곧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인 까닭으로 그도에 공문을 보내어 취국하다가 마치지 못하였는데 마침 사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양경로의 일은 비록 사유를 지냈으나 안국수의
안극수의 고소한 17조목이 어찌 이것이 다 무고이겠습니까? 하고 청하여 파직시켰는데 지금 수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수령으로 임명되니 다만 양경로에게만 징계될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임무를 진용하고 퇴출하는 데 있어서도 가벼이 보고 쉽게 처리한 듯합니다. 또 원승은 곧 입거하여 새로 이사한 백성이 야인과 섞여서 거처하는 땅이니 비록 관할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율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지금 각박한 관리로서 이를 다스리게 하니 더욱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양경로의 관직을 환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양경로가 순천을 다스릴 때 이속 수십 명으로 하여금 항상 쉽 파리를 때려잡게 했는데 만약 한 마리라도 눈앞에 나타났다 문득 이석의 볼기를 쳤으니 그의 전포함이 이와 같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는 5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고명을 맞이하는 임금이 복석을 영의정 하의원 등에게 의논하게 하다. 영의정 하의원 좌의정 황보인 우의정 남지 좌참선 박종우 우참선 김종서 좌참찬 정분 우참찬 정갑손을 불러와서 도승지 이사철과 우승지 이계전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예조에서 아뢰기는 고명을 맞이할 때에 익선관을 쓰고 허기를 입고 옥대를 띠고서 행례해야 됩니다.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니 송종은 인도의 큰 일인데 지금 황제가 시호와 고명을 험사하시니 송종의 일로서 이보다 큰 것이 없겠다. 노 계면년에 태종의 시호와 고명을 험사하시니 세종께서 면복 차림으로 고명을 맞이하셨는데 중국 사신이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바야흐로 상중에 계시면서 면복 차림으로서 고명을 맞이하시니 더욱 중국 조정을 경중하는 뜻에 나타나였다고 여겼었는데 지금은 면복 차림을 하지 않고 편복 차림으로서 고명을 맞이하면 옳지 못한 일이 아닌가 이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세종께서는 이미 고명을 받으셨으므로 이것은 고명을 받아서 왕이 된 것이니 면복 차림으로써 고명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왕위를 물려받은 고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4대의 자문 내에서 권서 국사라고 일컫고 문서에도 또한 세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니 다만 상종이라고 명복을 입는 것이 편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명을 받지 못하고서 명복을 입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구나 기해년에는 세종께서 고명을 맞이하면서 편복 차림으로써 고명을 맞이하여 전상에 올라가서 고명을 받은 후에 면복을 입고 행례를 하셨으니 이로써 고명을 받지 않고서 면복을 입은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마당에 흉배도 없고 무늬도 없는 아청사 달명을 입고 띠는 금을 그리지 않은 흑혁대와 금원을 아로 새기지 않은 옥대를 사용하고 신은 흑화를 사용하는 것이 상중에서 고명을 맞이하는 예절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옳다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예조판서 허후가 말하기를 졸고 구의 세 손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게 된다면 세자는 마땅히 중국 사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니 이 뜻이 어떠한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고명을 받지 않고서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비록 책봉하여 세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신이 도착한 후에는 한번 가서 사신을 보고 회정하는 날짜가 가까워지면 또한번 가서 보는 것도 편할 것입니다. 하였다. 고명은 황제의 명령이며 송종은 장사에 관계되는 일이고 험사는 황제가 하사하는 일이고 계면년은 1423년 세종 5년이며 면복은 평상시에 입는 옷이고 권서 국사는 중국에서 왕작을 인정받지 못한 동안 임시로 국사를 맡아 처리한다는 뜻의 칭호이다. 기해년은 1419년 세종 1년이며 회정은 돌아가는 길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 5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배사하는 의주판관 권승우에게 공시를 하사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는 5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예절 절차를 개문하다.
1. 사신이 경내에 들어오면 절곡 전에는 원접사가 길복 차림으로 고명을 맞이하고 죄복 차림으로 상회례를 행하며 절곡 후에는 고명을 맞이할 때는 또한 길복을 사용하고 상회할 때는 소복을 사용할까? 1. 외방의 사신과 수령들은 절곡 전에는 조복을 차림하고 고명을 맞이하고 죄복 차림으로써 상회례를 행하며 절곡 후에는 고명을 맞이할 때는 조복을 사용하고 상회할 때는 소복을 사용할까? 1. 외방의 연향에는 절곡 전후를 논할 것 없이 연회의 탁자, 기명, 화초, 육찬을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하고 원접사와 선의사가 손님을 대접할 때는 절곡 전에는 소찬을 사용하고 절곡 후에는 육찬을 사용할까? 1. 중국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는 날에는 3대 날에는 없애고 다만 결체만 하고 향탁을 설치하며 외방에서도 또한 이 예에 의거할까? 1.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면 절곡 전에는 전하께서 죄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가서 고명을 맞이할 때에 익선관을 쓰고 무늬도 없고 흉배도 없는 아청색의 단령을 입고 금을 그리지 않은 아청색의 혁대와 금원을 하루 새기지 않은 옥대를 띠고 흑화를 신으며 상회할 때에는 대청에서는 행례하며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이 만약 절곡 후면 전하께서 소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가서 고명을 맞이할 때 관복 차림은 위와 같이 하고 서로 만나 연향할 때는 모두 소복 차림을 사용하게 할까? 여러 신하들은 절곡 전에는 죄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아가서 조복 차림으로 고명을 맞이하고 소복 차림으로 사례를 행하게 할까? 1. 절곡 전후를 논할 것 없이 연향에는 음악 사용하는 것을 없애게 할까? 1. 사신의 공차는 절곡 전후를 논할 것 없이 어육을 사용하게 할까? 절곡 후에 연향에는 전례에 의하여 육찬을 사용하도록 할까? 원접사는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듯 들이던 임시 벼슬 아치며 등망에 있는 이풍간을 뽑아 의주까지 마중 나갔다. 선의사는 외국사진을 연접하던 임시 벼슬 아치인데 이품이나 산품의 당상관이 임명되어 중국에 사신이 올 경우에는 오는 길을 따라 선의사를 다섯 군데로 보내 영접하고 연회를 베풀고 노구를 위례했다. 결체는 채봉을 맺음이며 공차는 접대하는 음식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적유년 5월 2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광주에 사는 산호 대원과 소, 말한 마리가 벼락을 맞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적유년 5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판한승 부사 이맹진이 원접사가 되어 선운을 가지고 떠나다. 선운은 임금이 내린 술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5월 2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우정은 홍일동이 구휼곡을 도용한 재령 군수 이염이의 처벌을 초청하다. 이염이가 재령 군수가 되어 전라도로부터 수로로 운반한 김인진의 쌀콩을 그 집에 거두어들여서 도용하였는데 이를 추액하여 마치지 못했는데도 사유를 만났으니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원으로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는 쌀콩을 도용하였으므로 탐목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죽어도 남는 죄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염이는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서 출입이 태연하니 어찌 거울삼아 경계하겠습니까? 청컨대 정시응의 예의에 의하여 장물을 징수하고 온 가족은 변방에 입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주에서 이미 이를 알고 있다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5월 2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101제를 진관사에서 베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5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북경에 올린 표문과 전문의 내용 유적판서 이경기와 중추원 부사 조관을 보내 북경에 가서 사언하게 했는데 표문은 이러하였다. 황제의 덕을 크게 베풀어 회유하기를 돈독히 하고 황제의 언덕을 널리 베푸니 어찌 우러러 봤다는 마음을 이루다 할수 있겠습니까? 몸을 어루만지면서 어찌 할 줄을 모르겠으며 뼈에 새겨서 있기 어렵겠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신의 아버지 선신 이도는 먼 지방에 거처하면서 다행히 태평의 운수를 만났는데 중하의 관대를 사모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소방의 의문에 모자람이 있음을 불만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유를 갖추어 아래길을 건실히 하였는데 어찌 우리 자신이 돌아올 때 갑자기 수석의 영광을 받을 줄을 바랐겠습니까? 집행의 윤엄은 포가의 은총을 밝게 보였으며 판류의 면복은 명수의 융승을 특별히 베풀었으니 감경은 청경에까지 미치고 광채는 해전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황제 폐하께서 백대의 전례를 상고하고 일시의 인을 베풀어 주심을 만나 마침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선왕의 뜻을 따라서 사대의 정성을 더욱 단단히 하여서 영원히 황제의 은혜를 입어 향년의 축수를 배나 드립니다. 박물을 바치는 표문은 이러하였다. 황제의 권애가 실로 깊으시어 은총의 사물을 특별히 받았는데 토산물이 보잘것없으나마 저의 감사의 정성을 표합니다. 황세저포, 백세저포, 각 20필, 흑세마포 100필, 활흑세마포 20필, 용문염석 2장, 황화석, 만화석, 만화방석, 잡채, 화석 각 20장, 인삼 200건, 잡생마 40필을 삼가 갖추었는데 위의 무거들은 품체가 정결하지 못하고 명반도 또한 적으니 어찌 황은이 만물에 미치는 것을 진언에 충족하겠습니까? 상가 농부가 헌근하는 정성을 본받을 뿐입니다. 상승 황태 우에게 올리는 예물은 홍세저포,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잡채와 석각 10장씩이고 황태우와 태상 황후와 중궁에게 올리는 예물도 모두 이와 같다. 전문은 이러하였다. 집이는 저희의 높은 자리에 처하여 황제의 모유를 비밀히 찬조하고 인덕의 회유하는 일에 돈독하여 황제의 은덕을 인도 선도포하였으니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으며 뼈에 새기는데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의 아버지인 선신 이도는 항상 등 위의 엄격함을 바라서 이에 관복의 청구가 있었는데 어찌 저의 성심이 특별히 황제의 귀에 들리게 될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칠장을 얻어 입게 되니 상천의 밝은 명령을 받게 되고 백세로 서로 전하게 되니 소국의 지극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일은 간책에 빛나고 즐거움은 조야에 드날렸습니다. 이것이 대개 삼가 황태자 저하의 뛰어난 자질은 옥처럼 부드럽고 위대한 도량은 바다처럼 깊으심을 만나서 드디어 폐방으로 하여금 특수한 은혜를 치우치게 입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본병의 미음을 더욱 근신하여 송도의 정성을 배나 다하겠습니다. 예물은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만화방석, 잡채, 화석, 강렬장, 인삼 50건, 잡생마 4필입니다. 관대는 문물제도이고 의문은 의식과 예절이며 수석은 특별한 화사이고 유능은 천자의 조칙이며 판류는 8개의 옥으로 끼어서 8줄의 나룻들의 면류관이고 명수는 관등의 일명인데 구명에 이르는 급수의 이름이다. 천경은 구천이고 해전은 해동의 나라이고 일신은 비아의 차별이 없음이며 명반은 명복이고 헌근은 변변치 않은 정성을 바침이며 무유는 원대한 꾀이고 등미는 등차 있는 위엄이며 칠장은 칠장의 면복을 말하고 간책은 역사를 말합니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는 5월 29일 MCN 첫 번째 기사 장령 하위지가 불사의 정파를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장년 하위지가 아뢰기를 천일의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벗겨서 쓰고 절을 창건하는 등의 일을 정파하기를 힘써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디부터 군무를 중시하는 나라이며 또 근래에는 변방의 사변이 있으니 바로 허둥지둥하면서 저축 준비할 시기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각사의 미국과 포화가 모두 다하여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만이겠지만 금후로는 점안을 경찬하는 따위의 일들은 한결같이 모두 정파하소서. 전하께서 바야흐로 상중에 계시니 어찌하는 수가 없어서 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임금의 감식이 불교에 그릇된 점을 환하게 알고 계시니 세손이 나이 지금 어림으로 어릴 때부터 정도로서 가르쳐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불상과 경문 따위에 물건이 있으면 앞에 가까이 두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상은 지금 이미 운반하여 옮겼고 경문도 또한 절반 이상이나 운반하였으며 그 나머지 다 수송하지 못한 것도 또한 마땅히 다 수송할 것이다. 더구나 세손은 이곳에 있지 않으니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특별한 예의 경찰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불사는 오는 가을에 한 차례 하고 소상에 한 차례 하고 대상에 한 차례 하기로 내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난 병인년의 불사는 비록 나라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네 차례나 행하였으니 비록 전례보다 더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덜할 수야 있겠는가 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세손이 비록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신의 예런바 경문과 불상을 앞에 가까이 두지 못하게 하소서 한 것은 근일에 이룩한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혹은 경문과 불상을 가지고 나아가 보이기도 하고 혹은 경문과 불사를 진언한다면 어릴 때부터 정도로서 가르쳐야 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정하는 것입니다. 불사는 전례를 실추시키지 않고 반드시 네 차례 네 다섯 차례를 행하시려고 하니 나라의 군주로서는 비록 열 차례까지 이르더라도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지나간 폐가 극도에 달하였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다시 일을 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손의 일에 대해서는 그대의 말이 옳은데 불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를 창건할 때 여러 사람의 언어를 물리치고 일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임금은 성하기 공명하여 불교의 시비를 환하게 알고 있었지만 다만 효성스러운 마음이 순수하고 지극하기 때문에 차마 갑자기 중지시키지 못한 것뿐인데 관장하는 사람이 과장하는 바가 많았다. 점안은 불상을 그리고 나서 잡기를 막기 위해 주문을 외며 불상의 눈에 점을 찍습니다. 점불정이다. 병인년은 1446년을 말한다. 세종 28년. 문정실록 1권 문종 즉위년 5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좌의정 황보인이 함길도의 장성 축조 계획을 아뢰다. 여차에서 아뢰었다. 문정실록 1권 문종 즉위년 6월 1일.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6월 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민전에서 의식대로 삭제를 거행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6월 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좌의정 황보인 좌찬성 박종우 등에게 시위의 절차를 병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다. 좌의정 황보인 좌찬성 박종우 오참찬 정갑선을 불러 의논하기를, 모든 거동의 총통의로 하여금 시위하게 할 것인가 하니, 황보인과 정갑선이 말하기를, 중국의 사신이 만일 총통을 보고자 한다면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시위시키지 말게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고, 박종우는 말하기를, 총통은 중국에서 왔으니 시위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황제가 예행할 때 시위하는지 않는지는 신이 알지 못하니 통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는 총통을 가지고 시위하는 자의 수가 4만이나 되어 선왕이 처음에 총통위를 설치한 듯도 본래 크고 작은 거동에 아울러 시위시키려고 한 것이니 나는 시위시키려고 한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주상의 분부가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위의 절차는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 즉위년 6월 1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신을 맞이할 때 복색을 아뢰다. 이민년의 상장 의결을 상고하면 사신을 영접하고 칙명을 맡는 데에는 길장을 쓰고 사신관과 사제 사시에는 소산선과 백장을 썼습니다.
지금 오는 사신을 영접할 때의 의장, 여연과 일체의 복식은 청컨대 한결같이 이민년의 예의에 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민년은 1422년 세종 4년인데 길장은 길리의 의장이고 백장은 상례의 의장이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이년 6월 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휘덕전 영릉에 제사하고 종묘 문소전에 서평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3년 안에 휘덕전 영릉은 의주에 의하여 친히 제사하고 종묘 문소전에는 서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덕전에서는 상망과 속절, 별세는 모두 친히 행하고 영릉에는 나를 가려서 친히 상식하겠다 하였다. 속절은 정한 제삿날 외에 차례 바뀔 때마다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내는 일이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이년 6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제궁의 발인 때 유복지친의 서열을 백관의 다음으로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궁을 발인할 때는 유복지치는 시직, 산직과 무직을 물러나고 모두 백관의 뒤에 시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궁은 임금의 관을 말한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이년 6월 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임금이 산릉에 있을 때 유도 사목을 아뢰다. 1. 도성에 머물러 있는 중추원 당상과 각 위의 절제사는 윤번제로 순작하게 할까? 1. 성문을 파수하는 호군의 수가 적으니 파직 5원으로 하여금 계문수를 관수하게 할까? 1. 상호군 대호군 호군으로서 도성에 머무르는 자는 그 수가 저급으로 순패를 관수하는 자가 부족하니 군직 6품 이상 15인으로 하여금 수가를 면제하고 관수를 하게 할까? 1. 여러 곳에서 시각을 알리는 근장과 경수 및 성이 무너진 곳에서 파직하는 시위패가 모두 다 대가를 따라가므로 도성에 머물러 있는 군사로서 입직하기를 제외하고 순작하는 자의 수가 적으니 아울러 도성에 머물러 있는 총통이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까? 의정부 대성 정조를 제외하고 각 사이에서 아울러 주직하게 하여 오로지 화제를 금하게 할까? 1. 삼군 직무는 항상 권례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순행하여 때 아니게 불을 쓰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만일 검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분조에 고하여 과제하고 직무가 순행하지 못한 것은 환자로 하여금 밤낮으로 순행하여 불찰하게 할까? 1. 금화도감은 5부에 나누어 사진하여 각각 관할 안에 주의하러 순행하여 불을 금지하고 만일 싫어하는 곳이 있으면 그 부의 분사관이 먼저 가까운 마을 사람을 모아 즉시 불을 끄고 다른 부의 분사관이 각각 마을 사람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가서 구원할까. 1. 각 마을에서 말동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대장장이가 때 아니게 불을 쓰는 것을 금지할까. 1. 바람 기운이 있는 날에는 공조, 한승부, 오부, 의금부, 거마, 도감으로 하여금 길을 나누어 순행하여 교찰하고 위의 항목의 관리로서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분조에서 형조에 옮겨 교찰하여 다스릴까. 1. 도성 안팎에 도적이 많이 돌아다니니 각경은의 순작은 분조와 진무가 엄하게 교찰하고 만일 혹시 흐리고 비가 와서 캄캄할 때는 순간을 더 느려서 밤새도록 순행하고 또 궁벽하고 깊숙한 골목까지 이르게 할까. 일수기하고 순작하는 군사와 입직하는 절제사로서 사고를 칭탁하고 회피하는 자와 삼품 이하와 교차를 잘하지 못하는 직무는 분조에서 직접 그 주를 처결하고 당상관 이상은 사연을 갖춰 계문할까. 1. 군사 내에 공신자제는 비록 법을 범하더라도 과제할 수 없는 까닭에 혹은 숙이 하지 않고 혹은 점검만 받고 가만히 집으로 돌아가니 군령이 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이 비었을 때에는 더욱 이렇게 허수하게 할수 없으니 삼품 이하로서 법을 범하는 자는 간호 3명을 가두어 징계하고 그 즉시 부과하였다가 항공한 뒤에 계달할까. 1.
불을 끄는데 낮잠을 부리는 자는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이해질 것이니 번조에서 불시로 교차라. 만일 낮잠을 부리는 자가 있으면 경조에 이송하여 이를 행문할까? 1. 별례 이외의 예로 주는 포마는 번조에서 마패를 줄까? 1. 일상 계단하는 사건은 행궁에 나오는 자에게 붙이고 자신에 대한 소식이나 양계의 긴급한 일 따위 부득이하여 제때에 계달할 일이 있으면 의정부에 고하여 말을 내어 발할까? 1. 분조의 여러 일은 분조 인신으로 행사할까? 1. 분조의 남청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성문에 숙직하고 한 사람은 본조에서 숙직하는데 본조에 숙직한 사람은 권례의 군사를 점거하고 열의 불을 금지하고 또 순간에 각체의 경수를 교찰하여 삼가 번잡하고 출입하는 데가 없으니 이조와 사헌부에서 다른 관청의 예의에 의하여 야직을 교찰하면 위의 항목의 여러 일이 놓쳐질 염려가 있으니 야직을 교찰하는 것을 면제하여 그 임무를 다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순장은 술라이며 계문수는 나라의 도성의 문을 여닫을 때 사용하는 신부, 자부는 등 권례에 드리고 우부는 상서사에서 갈무리하였다가 상직하는 호군에게 줘서 합부하고 문을 여닫았다. 관수는 직접 받는 것이며 순패는 순자꾼이 밤에 가지고 다니던 신패인데 한면에는 신, 다른 편엔 순패라고 쓰는데 좌우부를 만들어 우부는 파수하는 호군을 가지고 좌부는 순자, 슬라 하던 순장이 가지고 있다가 합부하였다. 경수는 경수소, 순라꾼이 마가 지키는 곳인데 파직을 담당하던 군사이고 통행 시간이 지나서 다니는 사람 막아서 도둑을 잡는 일을 맡아보던 순자꾼의 일정이다. 주직은 각사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원을 위하여 번 돌며 낮에 관사를 지키게 하던 것이다. 분조는 임금이 산릉에 행차하거나 강물을 하던 일을 도성을 비울 때 육조의 일을 폐지하지 않기 위하여 도성에 남겨두던 분사이다. 금화도감은 불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청인데 세종 8년에 한양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부관은 관리가 과오를 저질렀을 때그 과오를 별지에 써서 정 안에 붙여두던 일인데 도목정사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부표 과명이다. 문중실록 2권 즉 문종 적유년 6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별순 절제사가 순관을 점거하고 홍희문에 숙직하기를 청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도승에 머물러 있는 별순 절제사로 하여금 각경의 순관을 점거하고 홍희문에 숙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은 시간의 단위이다. 문중실록 2권 문중적이는 6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자암 부역 승려들에게 차별 있게 직첩을 내리이다. 문중실록 2권 문중적이년 6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양계의 행성 쌓는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다. 근년 이래로 백성의 산업이 넉넉하지 못하고 국고가 텅 비어 있는데 하물며 지금 북쪽 오랑캐의 성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양계의 행성 쌓는 것을 우선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쉬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길도는 지난해에도 쌓지 않고 지금 또 정지하면 사공이 중도에 폐지되므로 운정의 액수를 감하여 쌓고 평안도는 금년에도 쌓지 않고 다만 업성만 쌓으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였다. 행성은 변경지방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길게 직선으로 쌓은 성인데 두만강 유역에 주로 있었는데 두만강병 행성 온성 입암에서 회령 전편까지 200여이고 갑산 행성 갑산 지항포에서 옛 군영터까지 1리 249보 삼성 행성은 삼수 어명강에서 삼목팽까지 29리 239보의 세 곳에 총300 66리 2925보가 있었다.
문정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신 정선의 양모에게 쌀콩 소금을 내려주다. 문정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개빈전을 의식대로 행하고 이어 찬을 열고 별전을 행하다. 개빈전은 발인하기 위하여 빈소를 열때 올리는 전이다. 문정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발인 날에 양행대군 의평군의 시위를 허락하다. 정친부에서 아뢰기를 양행대군에게 조회를 면제하였고 이치에게는 관직을 빼앗았고 의평군 이원생은 산직에 두었으니 지금 제공을 발인하는 날에 바늘에 따라서 시위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평대군 의평군 아울러 바늘에 따르게 하고 이치는 바늘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하연이 변방 백성들의 안무책을 건의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상서하기를 지금 중국이 크게 어지러운데 평안도는 경계가 중국과 연접하고 걸리언 이래로 백성의 힘이 피곤하여 태반이 유망하였습니다. 적이 만일 대거 침입한다면 그 날카롭게 나오는 선봉의 적은 참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다련도의 군사들을 미리 징집하여 양식을 대기가 어려우므로 매양 유스를 내리어 군사를 훈련하고 병기를 정돈하게 하였고 또 본부와 병조에서 연속하여 전교를 받아 입문하였으나 각 고을의 수령이 부서, 기회와 여러 가지 소송에 오려 견디지 못하여 어느 겨를에 무예를 익히겠습니까? 다만 형식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사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대개 난처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크게 경쟁한 뒤에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되풀이해서 생각하여 보니 무릇 크고 작고 간에 백성을 부리는 일은 수령이 친히 용설하면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힘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쫓아서 도망하니 성 쌓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일이 모두 그렇습니다. 더구나 싸움으로 죽고 사는 땅에서 이겠습니까? 이것을 염려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용솔하여 싸움에 나가게 하고 그 업은 비어서 근본이 크게 허소해지고 창고를 지키는 것과 군량을 운반하는 것이 또한 소홀해질 것입니다. 또 지금의 수령은 군사 일에 익숙하지 못한 자가 반이나 되는데 하물며 훈련하지 않은 백성을 급히 몰아가면 어떻게 환을 구제하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평안도 각 고을에 수령 두 사람을 두는 것만이 난 것이 없습니다. 그한 사람은 무예와 지략이 있어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택하여 오로지 군마를 맡겨 경례의 풍관과 인리 일수와 의학 유학 생도 생원인과 나이 장성하고 재주가 없는 교생과 공청 사천의 재주와 힘이 있는 자까지 선발하여 혹은 마병으로 혹은 보병으로 재주에 따라 대오를 편성하여 매일 연일 훈련하고 겸하여 총통을 연습하여 일상의 업을 삼으면 며칠이 안 되어 군사의 형세가 크게 떨칠 것이니 수령과 민졸이 누가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부루의 변이 있으면 메아리처럼 응하여 전쟁에 나갈 것이며 다른도의 군사를 징집하지 않더라도 또한 적이 깊이 침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한 장수를 보내고 비록 단기로 간다 할지라도 편비의 장수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한 사람은 고을에서 오로지 민정을 다스리고 또 군량을 운수하여 싸우는 군사를 먹이며 거의 둘다 온전할 것입니다. 수령을 거느리고 가는 수행원은 3인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3인이 넘으면 양식을 잇대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변이 있을 때는 각 고을 수령이 찾아가 고을에 있지 않을 것이니 우선 차자를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수령 두 사람이 행사할 절목을 주무관원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소서. 예전 을해 년 사이에 우리 태조께서 이러한 계책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을의 수령으로 서로 겸임하게 하였으나 다만 번거로운 패단만 있고 조금도 이익이 없어서
한두 해가 지나지 못하여 도로 개혁하는데 그것은 오로지 서울의 도성을 쌓기 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공사를 감독할 뿐이요 병사를 훈련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계책에 의하여 각 국을에 명령하여 날마다 병사를 훈련하여 일상의 일로 삼아 어떤 때는 환을 막을 써서 지금 평안도 도질제 쌓아와 도진물을 더 설치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때에 맞는 계책이기는 하나 영진을 신설하는 여러 가지 번잡한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각 고을 수령이 아내를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아록을 감하여 군수를 보충하는 계책이 가합니다. 그러나 각 고을 아록전의 수요가 적고 매년 소는 많고 실은 적어서 1년의 비용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여 혹은 수령이 스스로 준비하여 먹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국고에서 의례에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이 드린 계책은 다만 두 수령이 먹는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강제로 각 고을 하여금 가족이 먹는 비용을 바치게 하면 반드시 백성에게 거두어서 원망이 일어날 것이니 또한 불가합니다. 임금이 윤화하지 않았다. 부수는 문수를 꾸미며 기회는 회계를 제때에 맞춰 놓으며 편비는 옛날 대장의 아래 딸려 대장을 보좌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하던 장교 편장이다. 을해년은 1395년 태조 4년이고 아록전은 나라에서 지방관청의 각종 경비와 수령의 복록에 충당하도록 지급한 전지이다. 문종실록 2권 문종초기년 6월 4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고구사 통사 고용지가 연봉과 정선이 사신으로 조선을 향해 출발했음을 아뢰다. 험차 내간 태감 연봉과 봉어 정선이 주상을 국왕으로 승습하여 책봉하는 고명과 명복 표리 및 중궁을 비로 책봉하는 관복 표리 등의 물건을 가지고 이번 5월 13일에 길을 떠났으며 또 사시 사제 치부하는 일도 겸하여 차견하였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이사철 등이 진하하기를 청한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4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동지 중추원사 윤종부를 안주에 보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4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재령군수 이영희의 주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청하다. 황희도가 여러 해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심히 굶주려 죽는 것을 구제하는 미국이 넉넉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배로 하도의 미국을 운수하여 진으라 했는데 지재령 군사 이영희가 성성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못받지 않고 공공연하게 도둑질하여 제 집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도 감사가 사실을 조사했으나 시일을 오래 끌고 결단하지 못하여 사유를 만나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본부에서 형조로 하여금 다시 문안을 상고하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조정에 보고함으로 사건을 형조에 내렸으나 또 여러 달을 끌고 곧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사안부로 하여금 해당 낭청을 탄핵하고 이 혐의에 범한 것을 다시 조사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4일 병자 일곱 번째 기사 일개주 외인 덩구랑 대마주 종정성 등이 사송한 사람들이 토의를 바치다. 일개주 외인 덩구랑과 일개주에 머무는 원문이 사송한 2인과 실예가 사송한 2인과 대마주 종정성이 사송한 11인이 토의를 바치었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중국에서 왕과 왕비에게 고명, 면복 등을 하사한 것을 할애하였으나 받지 아니하다. 의정부 6조 대사헌 등이 험사한 고명, 면복, 표리와 왕비를 책봉하여 험사한 관복, 표리 등의 물건에 대하여 진하하니 임금이 받지 않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시 사제 사부의 영접과 사신 영접의 절차를 의논하다. 정부 대신을 불러 의논하기를 지금 오는 사신 정선의 어미가 정묘년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이자하지 않았다.
전일에 경들에게 의논하여 장차 원접사로 하여금 정선에게 말하고 또그 본관 수령이 보고하지 않아서 이자하지 못한 뜻을 말하기도 하였으나 지금 들으니 화자의 친상에 대한 자문은 비록 요동에 이르더라도 요동에서 간혹 보고하지 않은 때가 있다 하니 사신이 어떻게 이자하지 않는 것을 알겠는가? 하물며 지금 그 아우가 간이 마땅히 사실대로 고해야 하겠다. 비록 원접사와 통사에게 묻더라도 그들이 모두 알지 못하니 반드시 알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다. 사신이 서울에 이르러서 만일 그 까닭을 묻거든 치부가 늦어진 것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하고 반드시 원접사로 하여금 미리 구할 필요는 없다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사시사제 사부는 태평관에서 맞이하고 고명과 명복은 왕궁에서 맞이하는 것이 예인데 다만 동시에 함께 이르면 영접하는 예를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아니 모두 말하기를 사신이 국경에 들어오거든 사신에게 묻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의논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국가의 경사가 고명과 명복을 받는 것보다 더큰 것이 없으니 채붕을 맺어서 영접하는 것이 가하나 채붕은 나래의 희약하는 일이 있고 다정은 나래가 없으니 마땅히 다정으로 맞아야 한다고 하니 작은 채붕을 설치하고 그 앞에 사람과 짐승 등 잡상을 벌려 세우고 채붕 뒤에 큰 통을 놓고 물을 부어 물이 잡상의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솟아오른다. 시 속에서 이것을 다정이라 한다. 이 말이 그러한가? 아니 모두 말하기를 채붕은 번국 의주에 실려 있지 않고 또 바야흐로 상중에 있으니 할수 없고 다정은 비록 희약은 아니더라도 또한 불가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채붕을 맺어서 영명하는 것은 본국의 풍속이니 하는 것이 가하나 상사를 당하였으니 감히 못한다. 다만 사신의 뜻에 우리더러 졸하다고 할까 두려워한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정선이 휘빙 김씨를 자세히 아니 만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니 모두 말하기를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지금 장헌으로 사시하였는데 헌자가 소헌의 헌자와 서로 같으니 고쳐야 하느냐 안 고쳐야 하느냐 님 모두 말하기를 역대 왕비의 시호를 왕의 시호로 이끄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옛고를 옛글을 상고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의논하기를 전일의 경들과 의논하여 영명할 때 다는 연을 검은 배로 싸기로 하였는데 지금 고용지가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잔치를 줄때 풍악을 울리고 자피를 보여주므로 고부사가 예부에 고하여 풍악을 정지하기를 청하니 상스가 말하기를 황제가 주신 것이므로 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허기연으로 고명을 맞는 것이 불가하지 않은가? 아니 좌의정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비록 주홍연을 타시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영의정 하영과 우찬성 김종수는 말하기를 영명하는 의대는 길과 흉의 중간을 쓰기 때문에 전일에 흑연을 타시는 것을 의논한 것입니다. 지금 들으니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주홍연으로 맞겠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왕비에게 험사한 관복 표리를 따로 사안하는 예가 있지 않은가? 아니 모두 말하기를 예전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또 금년에 세종과 소헌 왕후에게 표리를 험사하였을 때에 사헌하는 표문 안에 하사함이 신의 아내에게까지 미쳤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예가 심히 분명하니 지금도 이 예에 의하는 것이 변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왕후가 또한 험사한 물건을 나가서 맞는 예가 있는가? 아니 모두 말하기를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왕후가 이미 훙한 경우이겠습니까? 하였다. 정묘년은 1447년, 지면 세종 29년이고 화자는 거세한 내시이며 채붕은 임금 또는 중국의 칙사가 행차하는 곳의 서문이나 다리 또는 가가 등에 내걸어 장식하는 색실, 색종이, 색헌겁 등을 총칭한 것이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위는 6월 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영명하는 복색을 집현전에서 다시 상고하도록 하다. 승정원에서 의논하기를 전일의 정부에서 영명하는 복색을 의논하기를 마땅히 무늬가 없고 흉배가 없는 아청포를 입고 흑정소 옥대를 띠고 감금이 없는 흑화를 신고 타는 년은 검은 면포로
써야 한다 하였는데 너희들의 뜻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도승지 이사철 등이 말하기를 고명을 험사하는 것은 일국의 경사로 이보다 더큰 것이 없는데 지금 아직 고명을 받지 않았으므로 면복을 입지 않고 다만 길복을 입는다면 마땅히 성복으로 고명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이 졸곡전이 있으면 정부의 의논과 같이 하는 것이 가하지만 반드시 졸고 후에 들어올 것이고 또 황제의 고명이 오는데 어찌 일국의 상사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고명이 들어올 때 편복을 로 맞고 전당에 올라와 고명을 받은 뒤에 면복을 입고 하사하는 것에 절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렇다면 면복도 또한 부득이하여 이번이 마땅히 대홍, 흉배와 홍정사파, 옥대, 감금, 흑화를 착용하고 주홍연을 타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경이하게 할수 없으니 지 편전으로 하여금 예제도를 상고하게 하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문정실록 2번 문종특위는 6월 5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전지중추원사 성념조의 조기 성념조의 자는 장영이며 장영 사람으로 성엄의 아들이다. 1419년에 을과 제2인에 급제하여 여러 번 감찰 정은 지평과 이조 예조의 정랑 장령 지비를 거치어 갑자기 동부 승지에 발탁되어 도승지에 이르렀다. 성품이 있기를 잘하고 이제가 부족하여 동료와 더불어 말할 때는 혹 명백하지 못하나 임금의 앞에 이르러 이를 아래 반드시 뜻에 맞았다. 이로부터 임금의 대우가 심히 높아서 이조 판서에 승진하고 나가서 경상도 감사가 되고 돌아와서 경창부 이혼에 제수되고 병조 참판, 형조 참판을 거쳐 반환승 부사에 승진하고 조금 뒤에 계승부 유수로 옮겼다가 병으로 사면하고 제2중추원사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53세였다. 부음이 들리자 치조 치부 치전하고 시호를 공해라고 하였으니 공경하고 순하게 위를 섬기는 것이 공이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자의하고 오진 것이 해이다. 사람들이 탄솔하고 순직하여 겉과 속이 똑같았으며 세종은 항상 충후 질직하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행동을 금숙하지 아니하여 항상 경상감사로 있을 때 이르는 곳마다 풍악을 잡히고 잔치를 벌려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취하여 절도가 없어서 그 직책을 다스리지 못하였으며 또 본래 병이 많아서 분해를 다 순찰하지 못하였다. 교대가 되매 관물을 많이 싣고 돌아왔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명성이 더욱 떨어졌다. 또 재산을 심히 부지런히 모아서 남의 비방을 많이 받았다. 아들이 둘인데 성임 성간이다. 부내는 지방관이 다스리는 자기 관할 안의 영역을 말한다. 문정실록 2권 문종특위는 6월 5일 정축 두 번째, 다섯 번째 기사 사신 정선의 여섯 형제에게 쌀을 내리다. 쌀 각각 두 석씩 주게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종특위는 6월 5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조전을 행하다. 이날 저녁에 조전을 행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위는 6월 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견전을 행하고 제궁이 발인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수행하였는데 매양 한사의 관원 두 사람씩 도성에 머물렀다. 황임은 밖에 하직하는데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혹은 엎드려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낮에 낙천정 앞에 머물렀다가 삼진도를 건너 영악청에 이르러 산릉에 내리는 전을 행하기를 의뢰와 같이 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위는 6월 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세종의 후궁이 좌수궁으로 거처를 옮기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위는 6월 6일 가 무인 세 번째 기사 사헌장량 신숙주가 양림대군의 수반이 불가함을 아뢰다.
양행대군 이제가 전에는 조반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하산명 전에 수반하였으니 신등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청컨대 수반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릉에 도착하는 것은 대사이므로 내가 특별히 수반을 명한 것이다. 평상시의 조반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했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양녕대군이 종사에 득주하였으므로 태종께서 외방에 두었는데 세종께서 비로소 서울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신하 간쟁하였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반을 명하여 종친의 선도에 소열하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녕대군이 전에 전내에서 수반한 때도 많았고 또 지금은 대사의 마지막이니 비록 수반하게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의리에 해로운가 하였다. 신숙주가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은 세종께는 마지막 일이고 전하께는 처음 일이니 참으로 조상의 분부와 같이 대사입니다. 이 같은 대사는 반드시 인정과 젊은의 합한 연회에 가할 것입니다. 청컨대 금으로는 수반하는 것을 제외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늙고 늙은 어른이 마음으로 수반하고자 하기에 이미 허락하였는데 조금 뒤에 다시 그만두게 하면 그 마음의 한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이로부터 다른 조에도 참여한다면 너희들의 말이 옳지만은 지금 특별히 이 일만 수반하게 한 것이니 너희들의 청을 나는 고집이라고 생각한다. 물러가서 다시 생각하여 보라 하였다.